안녕하십니까. 채널M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아직은 나갈 단계가 아니니까 기본적인 기능과 꼭 알아야 될 기능을 가지고 촬영에서부터 편집, 렌더링, 유튜브 업로드, 여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하나로 영상 파일은 아마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화시켜도 길어지기 때문에 두 조각 내서 올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영상 제작을 하려면은 포토샵에서도 기본적인 뭔가 그 개념을 알아야 작업을 할수 있듯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도 해상도가 있으니까 그 해상도에 대한 개념과 어떤 편집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 지식은 갖춰야 아무리 기초적인 걸 한다고 해도 그 작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에 하나를 띄워놨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길 영상 작업을 할때 과거에는 디지털 편집을 하기 이전에는 아날로그, 그러니까 테이프에 녹화를 해서 그 테이프를 또 아날로그 편집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아날로그 촬영은 아날로그로 하지만 디지털 편집으로 또 진행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 디지털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는 그 과정에 중간에 아날로그 촬영했던 테이프에 저장됐던 이 영상 데이터를 컴퓨터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캡처보드라고 카드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마더보드 메인보드에 그 카드를 구매를 해서 꽂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아날로그 캠코더나 어떤 비디오 장치하고 연결을 해서 컴퓨터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캡처라고 했습니다. 한 PD도 과거에 그 몇백만 원짜리 그 카드를 장착을 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다 쓰레기로 없어졌겠죠. 오래돼서. 자, 그러면은 아날로그는 뭐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디지털로 넘어오겠습니다. 디지털은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그 카메라를 촬영하던 어쨌든 촬영을 하죠.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서 편집을 하죠. 편집하는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편집이 끝나면 하나의 비디오 완성된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배포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렌더링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인 상식이 뭐냐면 비디오의 해상도입니다. 어떻게 영상의 크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디오의 그 해상도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화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물음표 찍어놨죠? 이 숫자. 해상도 숫자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화질은 아니죠. 숫자만 높다고 고화질 영상은 아닙니다. 영상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영상 기기 사양과 촬영 여건. 우리가 똑같은 해상도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과 고급 영상 기기로 촬영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상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CCTV365.kr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캡처했는데 제가 이걸 다 일일이 그리기 귀찮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가로, 세로 이걸 또 역시 포토샵에서처럼 픽셀이라고 합니다. 가로 640에 세로 480. 그게 영상의 크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디지털로 처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캡쳐해서 작업할 당시에는
320에 240이었습니다. 이거의 반. 굉장히 작았죠. 지금으로 지금 볼품이 없죠.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FHD 1080, 1920, 1080을 주로 유튜브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4K라는 이 4K 3840, 1060. 우리가 주로 이제 편집을 하게 될 것들은 과거에 1280에 720. 요것도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주로 사용하는 게 가로가 1920, 1080. 요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죠. 이게 바로 FHD라고 합니다. 1280, 720은 HD. 그래서 그 HD는 보통 720p, 720p라고 해요. 이렇게 720, 세로 사이즈 720을 HD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FHD는 이 세로, 이것도 마찬가지 세로 사이즈로 얘기를 합니다. 1080, 1080p, FHD.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건 3840p는 4K가 아니에요. 4K가 뭔 뜻이냐면 이 K는 1000이라는 뜻입니다. 1000픽셀, 4000픽셀이에요. 4000픽셀 되는 것들, 그 해상도를 바로 4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96을 정상적인 수치는 4096이죠. 근데 이 3840은 왜 나왔냐면 FHD의 그 세로 1920 곱하기 2가 해서 3840이 나온 거예요. 이다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커진 게 곱하기 이거 곱한 게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해상도의 그 개념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그 4K UHD 하면은 3840, 2160이라고 흔하게 말을 합니다. UHD. 자. 이렇게 해서 이 해상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본다면은 여기도 그런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상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HD, FHD, QHD. 아까 FHD에 제가 그냥 바로 그 4K를 얘기했는데 그 중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QHD라고 그래서 중간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알아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바로 제가 요즘 주로 제작해서 올리는 FHD 해상도의 실제 사이즈입니다. 실제 사이즈인데 거기에 그 메인 썸네일 그 대표 이미지죠?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맨 앞부분에 볼수 있는 그 영상 크기를 제가 썸네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영상 크기로 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 1920, 1080 FHD 사이즈죠? 자, 이렇게 영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익혔습니다. 예, 지금 베가스를 실행시켰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이죠. 베가스 프로 버전은 16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베가스를 실행하니까 전에 작업했던 문서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닫죠. 새로운 문서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하냐면 우리가 편집에 필요한 소스, 뭐 음악이라던가 내가 촬영한 영상들, 이런 영상들을 이제 이곳으로 물려 들어와야 됩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죠. 자, 제가 촬영해 두었던 것이 있는데, 자, 이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좀 화질이 별로예요. FHD로 촬영을 했지만 영상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냥 뭐 소스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것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하나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전체를 다 불러와야 되니까 하나를 누르고
Shift 키를 눌러서 맨 끝에 거를 클릭을 하면 전체가 다 선택됩니다. 자, 그 다음 열기. 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 영상을 불러 들어오는 메시지가 뜹니다. 벌써 불러 들어왔죠. 이 영상이 이렇게 불러 들어온 상태에서 그 영상 관그 해당 폴더로 가 보면은 원래는 이 촬영한 영상 이런 영상밖에 없었어요. 베가스로 불러오면서 이런 파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파일들이 각 영상 파일 하나당 하나씩 이 영상 생긴 게 바로 베가스가 편집이 아주 실시간으로 쉽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편집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파일이에요. 자, 비디오도 불러왔고 이제 필요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준비해뒀던 거를 불러옵니다. 이런 소스들을 이렇게 불러오기 전에는 항상 내가 영상을 찍을 때부터 편집할 때 내가 어떻게 편집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구상해 두어야 합니다. 그냥 무대포로 찍고 무대포로 편집하면은 절대 완성도가 좋을 수 없어요. 물론 뭐 처음에는 아직 그 어떤 그 툴을 다루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뭐 좋은 작품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짧은 영상을 만들건 아주 단순한 컷 편집만 하건 간에 어찌됐건 내가 어떻게 좀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방향은 꼭 미리 예상해 두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